본인 이렇게 집에 이렇게 바라를 보면은 상문도 들어와 있고 다른 상문이 엄청나게 많이 치고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내 대주 쪽으로 지금은 건강하다, 뭐 괜찮다 이렇게 말은 나올지 몰라도 대답을 하세요. 괜찮다 할지 몰라도 이번에 크게 사고 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조심을 시켜야 돼요. 뭐 발도 뭐 걸어 다니든 차를 타고 다니든 자전거 타고 다녀, 오토바이. 오토바이, 뭐 그러니까 두발 달린 거 이거 타고 다니더라도 내가 실수하는 게 아니고 뭔가 붕하고 나르는 그런 사고 수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몸져 눕는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걷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있으니까 조금 에곤 엑살 이런 거 조금 쳐냈으면 좋겠다. 먼저 그러니까 상문 사제찐 이런 것들 조금 그 기운들이 무서운 거거든요. 상문살이라는 게그 기운을 조금 걷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우리 김 씨에도 기주님 이렇게 발화를 보면 내가 딱 촉이 되게 좋아요. 어떠한 거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하게 되면은 잘할 수는 있어요. 하고자 하는 건좀 이뤄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물 장사를 하게 되면 내 동업을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동업입니다. 동업 세 명이 사고 있고, 제가 사업진 아니고, 동생이 사업진인데, 이제 장사도 잘안 되고, 각자 낮에 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죽도밥도 안 되는 그런 형국이거든, 사실은. 근데 내가 혼자 내가 물 밖그릇에다 뭐 이렇게 뭐 막걸리 하나 잔 하나 놔두고 이 상에다가 막걸리 한잔 드시고 가세요. 옛날로 치면 그런 식으로 하고 가더라도 내가 장사를 해 먹으면 해 먹을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동업이 돼 버리면 본인은 안 돼. 말아먹어. 그러니까 그이 양지사 할것 같았으면 혼자서 했으면은 잘 했을 건데 그거는 뭐물 건너 갔다 보시면 돼요. 물 장사가 물 건너 갔다. 요거는 사실 뭐 크게 비중을 두고 한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이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이 나오거든. 뭘 하려고 하시는 거야? 갑자기 생겼던 건데, 그 기존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제가 쪽에 그 하고 있고, 지금 장으로 센터 장으로 방문 요양에 하고 있는데, 요것도 제가 제 거를 해보고 싶어서 좀 배우는 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것도 사업이 조금 그래서 지금 동업처럼 해. 아니요, 지금 동업 아니고 그냥 그냥 직장을 혼자, 다니는 거죠. 직장? 직장을 이제 아, 직장을 대표자가 다니고 따로 있고, 있고 그 센터장이 있어야 되니까 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방문 요양에 그걸 하나 해볼까 했는데, 요것도 사실 어르신들 이렇게 발굴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이것도 아니다 싶다가 갑자기. 지역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딸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뭐, 그쪽 지역이, 거제지? 그쪽 지역이 뭐, 노인네들이 많다 하지만, 알아서 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먹고 살기에는 조금 아닌 지역으로 보이고요. 뭐 이쪽으로 이제 뭐 나오게 되면 뭐 그게 된다 할지는 몰라도 그거는 아니다 소리가 나와. 그래서 그거를 배워넣어서 나쁠 건 없어요, 본인한테. 내가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간에 뭔가 소속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주는 들고는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본인이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 하면 좀 꼼꼼히 엄청나게 조금 노력을 많이 하셔야지 이번 연도에 시험 같은 게 있어? 내년에 1월에. 시험 치는 거야? 그냥 요건 자격증. 근데 언니야, 시험은 시험이고 뭔가 마음이 뒤숭숭하니 그런 게 많은데. 그러니까 뭘 지금 뭘 해야 될지, 뭘 이거를 하겠다고 뭐 생각은 요거는. 하고 있는데, 마음이 확고하게 섰다라기보다는 그냥 해본다라는 식으로 가거든. 근데 그게, 이거는 내 그걸로 해서 계획을 딱 잡아갖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할머니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본인이 해도 떨어진단 말이야. 요거를 마음을 똑바로 가지고 가야 돼요. 할것 같으면, 이양지사 할것 같으면 그렇게 가셔야 되고, 아니고는, 아니, 이 시험은 조금 시간 내서 공부만 하면 되는 거라서 될것 같아서, 그게 이 시험에 대한 부담을 약간 가지지 그 않아. 근데 안고. 운기라는 게 있거든, 엄마.
아우 나는 이거 될것 같아. 그 네. 자신만만으로는 절대 아니, 안 된다. 그거는 될거 아니고 그게 그냥 그 시간만 투자되면 뭐 시험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노력을 하세요. 예, 거기에 조금 몰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안 그러면 운에서 밀려요. 아. 운에서. 이 시험이 나 이거 떨어지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이거야. 한번 떨어지면 다시 시험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자격증이라서 그렇고 그러면 제가 그 하나 정보 하나를 듣고 그 보조금 사업을 하나 그러면 진행을 하게 되면 무슨 사업을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해서 아니 그 아동 쪽인데 예 저는 아동 쪽을 안 보고 유아 쪽을 보고 영아 쪽을 했었었고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었었고요 이제 이거 접고 나오면서 지금은 뭐 그냥 이제 남미 때 아예 직장으로 있기는 사회복지사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있기는 또 너무 얽매여서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프리랜서 쪽으로 해가지고 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제가 오픈해서 하기는 비용을 크게 많이 안 들어도 제가 크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고 지금 재미고 뭐고 가네 언니야. 허황된 꿈을 지금 많이 꾸고 생각이 너무 많다 언니야. 중요한 건 아직 운기가 언니한테는 확하니 내 사업에 온기가 들어와 있지는 않거든. 생각이 너무 많다.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내가 아까 마음이 뒤숭숭하댔잖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를 끝맺음을 잘 지어놓고 다음 걸 넘어가세요. 이것저것 자꾸 손대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꺼번에 쏟아보면 뭐가 터져도 터지거든. 그러니까 하지 마. 그냥 먼저 순서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순서대로 좀 가세요. 이거는 아니다. 본인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하나 순서를 조금 정하셨으면 좋겠고, 우체국, 뭐, 국가직이다, 뭐다, 그게 먼저다 싶으면 이거 먼저 해놓고, 다음, 처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뭐냐. 이걸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요, 지금 제 요거, 시험 이럴 때 그 치고 나면 이제 국가직 공부를 한번 들어가 볼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요행은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여기서 가능성이 보이면 한 2년 정도 공부를 바짝 해 볼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운기 자체는요. 지금은 내가 엄청 좋은 것 같아서 뭔가 도전을 하고 뭘 하거든. 근데 내년이 별로 그닥 본인한테 좋지는 않아요. 원래는 그 운기가 한 1, 2년 수전부터 언니가 활발하게 올라와 있었거든. 그래서 뭘 해도 좀 되는 형국이었을 거야. 근데 내가 안 해야 될 걸 하다 보니까 동업이라든지 하면 안 되는 걸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장사가 안 되는 것이고 근데 내 운기는 돌아와서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그게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제는 내년 운기가 별로 언니한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기 자체가 하반기에 내년 운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것도 접어야 되겠고 저것도 그래도 내가 촉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접어야 되겠고 저것도 접어야 되겠고 빨리빨리 선택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다음 거를 준비를 하는 건 좋으나 너무 많은 거를 욕심을 내고 있다고 욕심 내려라 소리가 나. 응? 알겠죠? 네. 하지 마. 하나하나 순서를 정하세요. 순서 없이 뭐 뒤죽박죽으로 했다가 언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라 소리가 나. 정신이 없다. 언니랑 같이 앉아 있으니까 멍하니 있잖아. 계속 돌아가고.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본인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집안 가중부터 딱 치고 들어오는 게 뭔가 상문이 딱 끼어 있으니까 그 상문 바람 걷어야 돼. 그 상문은 뭐 신랑 쪽에 신랑 자체를 아니면 집안에. 집안이 그러니까 본인 남편한테 뭔가 그 사고수도 들어와 있어요. 괜찮기는 해요. 운기 자체는 아빠는 괜찮아요. 근데 그 운기 자체는 괜찮은데 이게 상문의 기운이라는 게 이 집안 가중을 덮어놨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아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상문이 잘못 비켜 맞으면 뭐 내 자식이든 나든 이게 다 같이 맞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테두리를 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니고 그 부모님까지도 그 뭐 가족 아이가 부모님은 가족 아이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예. 이게 3년 탈상이 안 됐죠? 예, 안 됐어요. 그 3년 탈상 될 때까지는 좀 조심을 하시고 내가 뭐 그쪽
저 멀리 있는 지방까지 내가 뭐 상무를 다 쳐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기운 자체에 쌓여져 있으니 조심을 하셔라 라는 말이 먼저 나와. 알겠지? 네.